예, 그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뭐 각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쫓아오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제가 하나를 또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오늘 뭐 새로운 함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유형별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예, 로봇 포지션 컨트롤을 하는 로봇 위치들을 잡는 함수로 포지션이라는 의미의 POS를 넣었어요. 근데 이 포지션은 그 XYZ 실제 3개로 되어 있는 포지션뿐만 아니라 이 끝단이 이렇게 움직였고 끝단의 롤 피치오는 얼마로 할 것인가까지 결정짓는 형태들의 포지션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04 예제는 이제부터 조금 달라주세요. 전에는 옆에 로봇이 하나 나오고 옆에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결과물이 이렇게 똑같이 이건 무브로 움직이고 이건 FK로 움직였었는데 그걸 이제 통일화해서 이제 좀두개 사이의 움직임, 실제 로봇하고 물론 가상 로봇이지만 가상 로봇하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과의 관계는 이전 예제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따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하나로 합쳐서 04에서부터 하나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FK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고요. FK는 Q1, Q2, Q3에서 Q6까지 각각의 각도를 넣으면 로봇이 이제 베베 꼬이는 형태들이 나타나죠. 자, 근데 이제 이 함수랑 옆에 있는 로봇 움직이는 걸다 통일을 해서 POS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POS는 각도 6개를 넣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04 포지션은 00, 90도, 30, 00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Q4가 30도이기 때문에 롤은 30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봇이 처음 시작하면 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도 꺾었고요. 90도 꺾은 상태에서 아까의 그림을 보시면 로봇이 이제 똑같이 롤 피치오가 현재 0인 상태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Q4 네 번째 축을 비트는 겁니다. 네 번째 축은 여기 붙어 있어요. 그죠? 얘가 돌게 되면 90도 이렇게 도니까 이 끝단이 좌표계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다면 롤 피치 요이세 개가 이렇게 로봇 끝단에 있다면 이쪽 Q4가 요 부분이 아니라 손목 요 부분이 아니라 끝단 손목의 맨 시작점인 Q4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 녀석이 롤 값이 변화가 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X축이 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이렇게 비틀어가는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지션 안에서는요, 리턴 값이, 결과 값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수행한 결과 여기 지금 제가 찍어놨는데, 00, 90, 30, 00이라는 좌표를 넣으면, 리턴되는 값은 X축, Y축, Z축, 그래서 X, Y, Z로 되어 있는 포지션 정보. 지금 보면, 예, 100배 곱해야 될그490, 86.6, 610이라고 하는 좌표가 등장을 했어요.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되게 길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기 있는 이세 개는 자, 지금 보시면 콤마로 띄어져 있는 X, Y, G 세 개의 포지션 정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리엔테이션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게 알파. 마우스 커서 치울게요. 첫 번째 게 알파, 그다음 두 번째 게 베타, 그다음 세 번째 게 감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거꾸로라 롤 피치 요. 그래서 알파가 요잉, 베타가 피치, 감마가 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값을 잘 보시면 내부에서 뭔가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첫 번째 결과물 보면 5.26 어쩌고 2의 마이너스 15승입니다. 2의 마이너스 15승은 수치 에러 때문에 나온 것이고 0에 가까운 0이 되어버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7, 2의 마이너스 16승. 얘는 더 작죠. 2의 마이너스 16승이면 뭐 0.000000 얼마이기 때문에 이 값도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0, 예, 알파는 0, 요인각은 0, 그다음 피치도 0,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29.99999 해서 롤 값이 3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0, 90, 000에서 Q4를 30도를 넣었기 때문에 롤 피치오가 지금 이렇게 팔이 꺾어져 있는데 Q4를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 끝단의 입장에서 보면 롤이 생긴 거죠. 여기서 롤은 LOL이 아닙니다. 롤이 생긴 거고
그래서 큐퍼를 회전했더니 오호라 30도만큼의 롤값이 등장하는 사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몇 가지 사례들 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또 찍어봤고요.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 예, 000 좌표계로 해서 로봇이 이제 딱서 있고요. 그때 나오는 값을 보시면 X값, Y값, Z값,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리턴 대도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번엔 00, 90, 000 했더니 엘보우가 꺾이면서 좌표가 이제 변했죠. X, Y, Z,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는 현재 보시면 다 0에 가까운 수로 현재 좌표계 롤, 피치, 요와 000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더 해서요. 방금 전 보신 것처럼 Q3가 90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Q6를 30도로 왔어요. 요 끝단이 지금 30도 돌아갔죠. 요게 30도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도 롤이 30도가 됐죠. 그래서 이 결과물 보시면은 예, 롤 값이 30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Q4를 돌려도 롤이 되지만 Q3를 돼도 롤이 됩니다. 아, Q4를 돌려도 롤이지만 Q6를 돌려도 롤 회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요걸 눈여겨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Q4를 회전을 했어요. Q4.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Q4를 회전하면 결과물이 예, 이제 나오네요. Q4를 회전해도 이 끝단은 예, 절대 좌표계인 이 입장에서 보면 롤 회전이 30도가 일어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알파베타는 0이고 예, 롤 값은 3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또 긴급 재난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요 각도 Q4를 회전하나 요 끝에 있는 걸 회전하나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각도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롤이 나온 거고요. 이번에 이제 밑으로 꺾었습니다. Q5를 30도를 대입했더니 밑으로 꺾였기 때문에 피치각이 생겼고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보시면 여기 너무 빨라졌다. 알파, 베타, 감마에서 베타가 30도가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밑으로 꺾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예제 지금 쭉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XYZ,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이 자유도가 6개나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회전을 해도 끝단의 입장에서 보면 롤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 손목 부분만, 제 손은 이 로봇하고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손목만 이렇게 여기가 도는 게 아니라 Q6만 회전을 해도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X축 방향 회전이라 롤 값이 생기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Q5를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 이렇게 꺾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롤 피치에서 피치각이 생긴 거죠. 노젓는 거, 피치. 그래서 요 녀석이 여기 지금 결과물 보시면 00, 90, 0, 30, 0. Q5를 3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롤 피치 요가 알파는 0이고 감마도 0인데 베타 피치각이 30도가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 피치 요라고 하는 거는 이 로봇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Q4하고 Q6를 회전해도 롤이 나타나고요. 자세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는 예, Q2나 Q3를 회전을 하게 돼도 롤 피치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가지고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제로4의 포지션 예제를 가지시고 로봇의 롤 피치어가 어떻게 끝단이 결정이 나는가를 예,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롭게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Q4하고 Q4가 30도 회전하거나 Q6가 30도 회전하거나 예, 롤 피치 요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결과물들이 보이는데, 이게 Q4가 회전을 하면 위치가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XYZ라고 하는 위치는 바뀌고 오리엔테이션은 얘를 돌리나 얘를 돌리나, 이 자세에서는 이렇게 생긴 자세에서는 4나 6를 돌리나 똑같이 롤이 생기더라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로봇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에 따라서 예, 어떨 때는 이걸 움직인 게 똑같은 각도가 나오고, 어떨 때는 요걸 움직인 게 똑같은 각도가 나오고, 예, 그런 점들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예, 그런 취지에서 만든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Q4하고 Q6 각각을 따로따로 회전을 시켜봤어요. 로봇의 엘보우를 90도 꺾어서 지금 이렇게 앞쪽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향으로 롤 피치오를 만든 다음에 예, 지금 보시면은 Q6를 회전했죠. 30도 회전하니까 요 끝단만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했고,
그 다음 Q4를 회전, 30도를 회전하면 여기서부터 돌아가죠. 이게 이렇게 돌아갔지만, 예. 지금 보시면 위치는 달라요. 이 두 가지의 위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꺾여 있는 각도는 똑같이 롤 값이 예, 30도이고, 각각의 결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Q6가 30도일 때, Q4가 30도일 때, 결과 보면 XYZ는 세 개의 위치 값이잖아요. XYZ 보시면, Y 값이 여기는 1인데, 여기는 0.86, G 값은 5.6인데, 여기는 6.1, Z 값이 완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베타 감마, 알파베타 감마를 보시면 똑같이 감마 값이, 롤 값이 30도가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밌는 사례처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XYZ가 달라져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도는 것과 여기가 도는 것은 위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더라 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로5라고 하는 예제를 추가를 했고요. 이 제로5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로5의 역할은 뭐냐면요. 네, 먼저 한번 보시고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파이썬 인베디드 코드가 일부가 비쳐서 보이네요. 예, 제로5의 00900 해서 이제 제로5에서는 여러분들이 좌표에 대한 스케일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XYZ를 제가 100배에서 490, 100, 560 나오고 알파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었고요. 0, 30도, 90, 000 해서 지금 보면 여기가 30도만큼 회전을 했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XYZ, 알파베타 감마 해서 쭉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예,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도 세타2가 30도 회전을 했는데, 잠깐 멈추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들어간 값을 되게 눈여겨보시면 세타1은 0도, 세타2는 30도예요. 세타2 이 부분이 30도만큼 회전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편하라고 이 부분 세타2가 30도만큼 회전했고 세타3는 90도만큼 회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0, 30, 90, 00, 0, 30, 90, 000 이렇게 6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세타2가 3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롤피치 요 오리엔테이션 요 끝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세타2가 30도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 끝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롤피치 요 중에 피치각이 변화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결과물 알파베타 감마의 베타 값이 29.999에서 30도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 끝단의 각도를 알게 되는 것들은 로봇이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전부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손목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나 엘보우가 어떻게 꺾이냐에 따라서도 롤피치오는 전부 다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롤피치오는 요 끝단의 각도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제 한번 여기서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예, 그러면 이번에는 0도, 30도, 130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엘보우가 많이 꺾였죠.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알파베타 감마가 0도, 70도, 0도. 자, 여기가 130도이면 아까 90도 움직였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그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0도, 30도, 110도, 0, 30, 0. 지금 막 여기저기 값들을 이제 추가해 넣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10도하고 30도 결과적으로 80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땐 90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결과는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게 이 로봇이 옆에서 보면요. 첫 번째 이 녀석은 무시하고요.
평면 구조로 되어 있는 로봇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몇 도냐면 현재 어디 갔어요? 예, 30도. Q2가 세타2가 30도만큼 갔고요. 세타3가 110도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Q5, 세타5가 30도만큼 꺾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나온 예, 피치가 베타는 얼마냐? 80도가 나왔어요.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가 좀 이해가 보이시나요? 평면으로 보면 이 로봇은 처음에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였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꺾였죠. 30도, 110도, 30도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총 요 부분이 30도만큼 꺾였고 다음 110도만큼 꺾였고 그 다음에 또 30도만큼 꺾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 3개를 합치면 30, 110, 30을 합치니까 얼마예요? 60도 더하기 110도 60도 더하기 110도 얼마죠? 170도가 되겠죠. 170도인데 예, 우리가 로봇이 초기 위치가 이렇게 서 있는 데서 90도 꺾어야지만 로테이션이 RPY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놈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90도를 빼게 되면 베타 피치각에 해당하는 80도가 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평면 로봇처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각도,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각도, 세 번째 각도 이 세 가지가 다 꺾이고 이때는 롤 피치에서 피치가 0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아까 피치각이 0도였기 때문에 이 90도만큼을 빼주면은 지금 최종 목표인 80도에 도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각도를 다 더해서 이 마지막 끝단의 위치가 결정이 나올 것이고 이때는 피치각이 90도이기 때문에 90도를 빼주고 나면 우리가 지금 얻은 베타가 80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피치 요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조인트 앵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할까 라고 하는 오늘의 이제 주된 문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챕터를 위해서 뭔가 퀘스천을 하나를 던져 놨고요. 이 퀘스천은 뭐냐면 아,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보시면 이 로봇을 여기까지 가게 하는 내용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각도를 요만큼, 이걸 요만큼, 얘를 요만큼, 그리고 얘를 요만큼 하면 요 위치에 가죠. 이게 도대체 요 각도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지점은 여기인데 로봇은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꺾으면 못 가죠. 이것만 꺾은 게 아니라 요것도 꺾어야겠고 근데 여기 못 잡잖아요. 그럼 어깨에서부터 다시 꺾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팔을 여러분들이 잘 써왔기 때문에 되게 본능적으로 잘 압니다. 근데 이걸 로봇이라고 하는 내 팔이 아닌 길이가 서로 다른 이 로봇에 적용을 하면 각도를 도대체 어떻게 얻어야 될까 라는 게 이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숙제를 지난번에 땅을 향하게 하는 예제들, 땅의 특정한 위치를 향하게 하는 예제들에서 비슷한 걸 보셨고요. 여기를 정확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몇 번 해가지고 아 여기네 요만큼 요만큼 각도 이렇게 바꿔서 하면 여기 오겠네 라고 하는 걸 직관적인 예제로서 제가 숙제들을 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할 수는 없고 한 방에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포지션 함수나 FK 함수,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경우에는 각도 데이터를 넣으면 리턴 되는 게 위치하고 롤 피치 요가 나오잖아요. 지금 포지션의 경우에는 XYZ 3개와 각도 3개, 롤 피치 요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워드 키네마틱스 펑션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XYZ 값 알고요. 요 위치가 되겠고 그 부분에 롤 피치 요를 알아요. 요렇게 꺾어서 예.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가야 되고 요렇게 각도를 가야 돼 라고 하는 6개의 요소죠. XYZ 롤 피치 요를 로봇한테
던져주고, 여기에 가 하면 로봇이 알아서 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XYZ 롤피치요를 요 특정 위치에서 요런 각도를 취해야 돼? 라고 하기, 여기에 가, 요렇게 가기 위한 세타 6부터 세타 1까지는 몇 도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각도를 넣으면 XYZ 롤피치요가 나왔는데, 거꾸로 XYZ하고 롤피치요를 넣으면 그걸 만족하는 각도 6개를 얻고 싶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각도를 넣으면 위치하고 각도가 나오는 걸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부르고요. 정기구와 포워드 정방향. 그다음에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XYZ하고 롤피치오를 입력을 하면 각도 6개를 아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셨고요. 이런 방법론을 우리는 키네마틱스를 거꾸로 한 인버스드 키네마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방법 중에 하나는 육자유도 로봇에 있어서의 인버스 키네마틱스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육자유도 인버스 키네마틱스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풀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례가 있고,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로봇에서는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실제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 뉴머리컬 메소드 수치해석 기법을 써서 구할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례에서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됩니다. 각도를 넣으면 XYZ 위치하고 오리엔테이션, 위치하고 각도 두 가지가 리턴되는 게 포워드 키네마틱스. 그럼 로봇에다 각도 넣으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고 얘들의 좌표와 각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죠. 근데 이제 거꾸로 문제의 방향을 바꿔서 위치 알고 각도 알면 각도는 얼만데? 라고 하는 것은 인버스드 키네마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이두 가지 부분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수식으로 기호적으로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라 FK, 각도를 넣으면 위치 정보와 각도 정보가 나오더라,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XYZ 똑같아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이 함수의 반대, 역함수가 되죠. XYZ 롤피치오를 넣으면 각도 6개가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인버스 키네마틱스, 이렇게 잡았고, 이번 챕터의 주 목적은 포워드 여태까지 많이 했어요.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학부에서 다루는 거는 2자유도, 3자유도, 뭐 관절이 두 개나 세개 정도일 때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6자유도급 이상으로 갈 때는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쉽다라는 건 로봇의 형상이에요. 로봇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또는 형상에 따라서 안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안 되는 이유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점은 뭐냐? 프로그램 가지고도 보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틱스 또는 포지션 정보, 포지션을 쓰게 되면 0도, 30도, 110도, 0도, 30도, 0 해서 각도를 대입을 했더니 XYZ 롤피치오가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XYZ 각각 501, 100, 117, 알파, 베타, 감마는 0도, 80도, 0도라는 값이 나왔을 때요 값을 인버스 키네마틱스에다 넣으면 바로 요겁니다. 위치하고 오리엔테이션. 그걸 여기다 넣으면 해당하는 각도 0도, 30도, 110도, 0도, 30도, 0도가 나오게 하는 방법. 이게 인버스 키네마틱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포워드의 결과물을 인버스에 넣으면 각도가 나와서 그게 바로 포워드의 입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반대인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걸 처음 기획을 해서 로봇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인류를 괴롭히는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봇 분야 쪽에 특히 매니플레이터의 많은 부분이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라는 잘못된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로봇의 경우에는 회전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직교좌표계 위에서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골격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다 동일하죠. 사람의 경우에도 회전을 토대로 해서 뭔가 직교좌표계 위에서의 매핑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곤충도 골격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곤충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뭐 개다리, 바닷개, 개들도 이렇게 문어만 빼고요. 그러니까 척추동물계 쪽에서는 전부 다 근골격, 골격을 가지고 있고, 그 골격이 사람의 경우에는 뼈가 안쪽에 있고, 개나 곤충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외골격, 엑소스켈레톤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골격이 안에 있지만 어쨌건 척추동물 중에 골격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골격 주변에 회전을 토대로 해서 뭐 먹는 것도 먹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로봇에 적용을 했을 때도 처음에는 되게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무려 50년 동안 이 부분은 완벽한 어떤 수학적인 솔루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풀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의 난이도라는 것을 이네 개의 예제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요, 로봇이 위아래로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관절은 요만큼 가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서 잘안 보이시면 강의자료 보시면 잘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꺾이고 그다음 또 올라가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하나 더 있고 요 부분에 여기가 이제 손목 파트가 되겠죠. 손목 부분은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로봇은 이 밑에서 처음에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다음에는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 요만큼 튀어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만큼 튀어나가 있고요. 이렇게 튀어나간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딩하고 끝단에 가서 보면 또 손목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거는 축에서 얼마만큼 옵셋이 있는가, 여기가 이렇게 회전하는 축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얼마만큼 튀어나가 있는가. 보통 로봇의 경우 이렇게 회전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는데 이두 가지가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경우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1축 조인트, 2축 조인트 두개 사이에 옵셋이 있고 끝단을 보시면 또 이런 요소 하나가 끝단 손목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손목이 다 보면 되게 똑같은 구조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로봇의 경우에 우리 로봇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움직이고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고 끝단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 번째 경우가 거의 모든 유형의 산업용 로봇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문제를 풀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다 이런 로봇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자, 이네 번째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우가 이제 팔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데 회전축이 똑같아요. 여기 또 있고 또 있고 끝단에 보면은 이제 손목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 로봇의 경우에는 공통점을 지금 찾아보시면은 하나의 축과 또 다른 축, 두 번째 축, 1번 축과 2번 축 사이에 옵셋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1번 축과 2번 축 사이에 옵셋이 있고 그다음에 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얘는 다르고 그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아예 회전하는 게다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개가 다 조금씩 차별성이 있고 대신에 네 개가 다 동일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손목입니다. 이 망치같이 생긴 지난주에 토르의 망치도 여러분들 뮬리를도 보셨지만 이 망치같이 생긴 부분이 우리 팔에 손목하고 똑같이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롤하고 피치하고 그다음에 요잉할 수 있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개는 이 손목 구조가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서로 지금 달라 보이는 로봇이지만 얘네들은 논문 같은 데서 나오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어넬리티컬은 손으로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때 문제로 되게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손으로 풀어서 가능한 로봇들 유형 네 가지를 제가 이거 말고도 이제 가능한 유형들이 많습니다만 얘네들 네 가지를 지금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을 해놨고요. 옵셋이 이렇게 관절과 관절 사이에 옵셋이 있더라도 풀리는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네 가지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솔루션을 구하기에 좋은 녀석들이고요. 하지만 아주 불행하게도 우리기 로봇, 제로 로봇이라고 하는 이 로봇의 경우에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무엇이 위에 있는 네 개하고 다른가? 바로 손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부분이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 하고서 로봇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손목 리스트 구조 어떻게 생겼어?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손으로 풀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 로봇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 손목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앞서서의 로봇 이렇게 되어 있는 손목 바로 여기가 다 손목이에요. 세 관절이 하나의 축 위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만큼의 옵셋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축 회전, 이쪽으로 한축 회전. 근데 또 다른 축이 이쪽에서 회전하는데 축이 세 개가 손목은 세 개의 움직임이 롤 피치 요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 손의 경우에는 시계가 건드리네. 롤과 피치와 요잉이 바로 요한 지점에서 다 일어나요. 우리가 이걸 토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손목이 구를 그릴 수 있다, 스페리컬 모션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구를 그릴 수가 있죠. 네? 이 주변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그려진다는 얘기는 세 개의 축이 전부 다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스페리컬 모션을 할수 있다면, 구 움직임을 할수 있다면, 그러고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수 있다고 얘기해요. 얘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손 가지고는 느낌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손은 구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또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축과 축 사이에 옵셋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표현을 해서 리스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손목인데요. 리스트는 롤 피치오 앵글을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관절이 뭉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전방낙법, 측방낙법, 회전낙법 이런 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나 전방낙법, 전방으로 넘어질 때 손으로 이렇게 대고 지면에 쿵하고 부딪히면 손목이 나가죠. 그다음에 손목이 이렇게 비틀리게 되면 이 전단면들도 약간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틀면서 넘어지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뼈가 두개 있잖아요. 두 개가 다 부러지게 되는데 이 사람의 손목의 경우에는 롤피치오라고 하는 세 개의 움직임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무릎은 일축으로, 엘보우도 일축으로 움직이지만 손목, 발목은 세 개의 축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풀리는 거고요. 로봇의 경우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자연계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개를 보거나 바닷개, 그 다음에 뭐 짐승들, 네 다리 짐승, 고양이, 개다 보시면은 관절 부위가 어떤 건 일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삼축이 교차하는 형태죠. 어깨도 삼축이 교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편하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잘 풀리는 것이고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움직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스페리컬 모션을 하는 구조물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프트 이 경우에 보시면은 요 끝단이 스페리컬 모션을 할 수가 있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구할 수 있고요. 얘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의 관절이 있는데 세 개의 축이 한 군데 원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롤피치 요를 하기 위해서는 얘는 배배 꼬이는 형태의 움직임을 해야 되고요. 스페리컬 모션, 이렇게 구를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원점은 똑같으면서 어디든 다 가서 이 주변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 구하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좀 고생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의 경우에 지금 끝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여기 보시면 이제 서로 다른 구조인 것들 이렇게 옵셋이 요만큼 있잖아요. 얘는 하나의 축에 다 있는데 차이점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수업에서 인버스가 어차피 안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도 손으로 풀어서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이 하루 반 정도를 시간 소모를 쓸데없이 많이 하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한번 수식의 복잡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 수식인데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롤피치유라고 하는 거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 수식이 얼마만큼 복잡할지 미리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끝까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옆으로 좀 옮겨야지. 네, 왼쪽이 짧은데요. 어제 대표 방송을 어제도 보면서 예,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하루 가까이 예, 지금 보시면 XYZ가 쫙 예, 이거 뭐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아시겠고 그 다음에 롤피치오를 결정하기 위해서 R31, R32, R21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수식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이 그득하기 때문에 예, XYZ 롤 피치 요에 관련된 세 개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우리 목표는 코사인 1, Q1은 얼마인가 코사인 2, 코사인 3에서 Q2, Q3는 얼마인가를 거꾸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 수식을 많이 변형을 시켜봤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변형하는 방법론이 있어서 적용을 했지만 이 수식은 원래 생각대로 예, 구할 수가 없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사례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아, 다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너무 복잡해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에이 안되겠다 그러면 예, 원칙적으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없는 경우에는 예, 이제 비장의 무기 로봇공학에서 다루는 방법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제가 자세하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예, 비선형 뉴턴랩스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론이고요. 뭐 로봇 쪽에서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관절에서 직교좌표계로의 전환에 관련된 미분 예, 항입니다. 그래서 예, 이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예, 수치적으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었고 수치적으로 풀다가 보면 각종 오류가 많아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예,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예, 이걸 그대로 예, 여러분들 실험이라든가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제로 식스 예제에서 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제가 한다면요. 비선형 뉴턴 랩슨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그 이와 같은 식인 겁니다. fxy는 0, gxy는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0이 되면 다 방정식인데 이 내부가 이제 골치 아픈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뭐 x제곱 y제곱은 0인데 예, xy 더하기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면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를 연립 방정식으로 하나를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나마 쉬워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이게 만약에 다른 형태로 코사인 x 더하기 y더라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로 뽑아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y를 하나를 뽑아내서 나머지를 대입을 하면 방정식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비선형이라는 표현, 예, non-linear 비선형인 경우는 이걸 하나를 뽑아내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연립 방정식은 다 선형 예제들이 많고 이제 고등학교 가야 비선형 사례가 한두 개 나오는데 로봇공학 쪽에서 나오는 방정식의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사인 코사인이 무대기로 있고 그 안에 Q1, Q2, Q3가 막 엉망진창으로 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로 뽑을 수 없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가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 없는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머리컬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기 위한 아주 보편적인 방법은 얘네 두 개를 미분을 한 얘들 각각을 XY에 대해서 여기도 X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수직상으로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현된 F'. 예, 지금 편미분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워낙 이제 학과 학생도 있고 편미분 안 해본 수도 있고 편미분을 할 줄 안다 쳐도 예, 방정식이 개수가 많고 미지수가 방정식이 두 개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예, 편미분을 하게 되면 2x2 매트릭스 형태의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등장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인버스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식이 너무 복잡하고 이 코스웍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달라서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시퀀스하게 연속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환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 예제에서는 제가 한 1000번? 500번인가? 그 정도를 반복적으로 하면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잘 나오길래 여러분들 예제로 제가 오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사례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설명 안 하고 있는데 뭐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 지능로봇공학과 쪽에 3학년 2학기 로봇 학습 수업에서도 제가 다루고 있고 4학년 1학기 로봇공학 응용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수업을 청강을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난이도는 얼마만큼 복잡한가요? 라고 표현한다면요. 6개의 미지수와 6개의 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풀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식은 여러분들이 소스코드 안에서 예, 솔루션 제가 테스트했던 sol.n이라고 하는 파일을 보시면은 예, 난이도가 여기에서 느끼시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xyz하고 롤피치우에 관련되어 있는 r31, 32, 21에 대한 예, 상수가 들어가 있는 값들이 여기 대체가 되어 있고요. 1000번에 걸쳐서 이 수식을 풉니다. 그래서 1000번에 걸쳐서 푸는 것들, 사인, 코사인은 예, 각각 6개의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C23, S23이라는 예제가 있고, 얘네들은, 요 부분은 포워드 키네마틱스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수식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 6x6 매트릭스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편미분을 각각 한 거고요. 그래서 J11부터 J66까지를 다 구해서 예,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수식이 길게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J라고 하는 행렬을 구한 다음에 예, 인버스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구해서 예, DX값 구한 다음에 예. 예, 스칼라 값을 곱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면 이게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활용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원활한 Q1, Q2, Q3, Q6까지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연산량이 굉장히 많고요. 되게 복잡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이 예제가 제로, 6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행하는지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로5부터는요, 6뿐만 아니라 제로5에도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불리는 IK 함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는 36개의 계산이 1000번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길겠고요. 자, 근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쪽으로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포지션 함수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포워드 키네마틱스죠. 0도, 30도, 110도, 0도, 30도, 0 대입을 했더니 포지션의 결과물은 XYZ 알파베타 감마 롤피치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X는 501, Y는 100, Z는 117, 알파는 0, 베타는 80도, 감마는 0 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걸 인버스 키네마틱스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5 예제에 있고요. 제로5 IK에다가 X값, Y값, Z값, 알파값, 베타값, 감마값을 대입했어요. 알파하고 감마가 현재 보시면 0이죠. 이걸 꼭 똑같이 안 쳐도 되죠. EA-14승이랑. 이렇게 하고 동작시키면은 예,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줄,
이게 세타 1이고 세타 2, 세타 3. 예, 주의할 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위치하고 각도가 들어가면 각도 6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5,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의 값 0도 30도 110도 0, 30, 0과 얼마만큼 유사한가 관찰을 해보시면요. 0.001,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래서 거의 0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29.9954, 약 30도에 가깝죠. 0도 30도에 근접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다음 세 번째 110.007, 110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0.004 보니까 0에 가깝고, 29.97, 30에 가깝고, 0.003,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FK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토대로 해서 값이 나왔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내부에서 1000번에 6x6짜리 36개의 항을 갖는 행렬을 인버스 추해서 뉴턴랩슨, 비선형 뉴턴랩슨 방법으로 풀었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여기서 빨라서 믿을 만한 값이 나와서 이제 우리 예제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나오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내부에서 1000번에 대형 매트릭스 연산을 하기 때문에 나오긴 나옵니다만 약간 속도가 딜레이가 생기고 약간의 부정확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0번에서 끊어서 그런데요. 한 2000번 정도 더 수행을 하면 좀 시간은 느리지만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거의 정밀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아주 그렇게 심하게 많이 오류가 있지 않아서 그냥 속도를 위해서 이 예제를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로, 인버스는 비선형 뉴턴랩슨 방법으로 만들어진 수치에서 기반의 솔루션으로 지금부터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파이브 예제부터는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두 가지를 갖게 되겠고요. 요 결과는 나중에 실제 로봇을 구동할 때에도 이 제작사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못 풀었거든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